2018 전국 비박 투어 네 번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전국 비박 투어 넷째 날. 어제는 일찍 잠을 청했다. 추워질 걸 대비해서 다운 자켓과 침낭을 준비한 건 역시 잘했다. 아무리 찜통더위라고 해도 계곡 새벽은 기온이 뚝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 얼마나 호사인가? 이 찜통더위의 추위라니. 계곡 물소리 때문일까? 3시쯤 잠이 깼다. 다시 잠이 올 리는 없었다. 두어 시간 뒤척이다 7시쯤 일어났다.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텐트 안 짐을 제일 먼저 정리한다. 캠핑 비박은 장비를 펼치고 정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뺏긴다. 익숙된 사람은 재미삼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노동이다. 익숙된 손놀림으로 침구 정리해놓고 아침 먹고 짐 챙기면 끝이다. 오늘 행로는 삼척 600산의 무건리 익기폭포 트레킹을 생각을 했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출발하기 전 꼭 가보겠다고 생각해둔 곳이기도 하다. 몇 년 전 어느 산꾼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한 곳인데 지금은 산악회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더 많이 찾는 명소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익기폭포까지 임도길로 3.5km를 무난하게 걸어가고 마지막 남은 200m 375계단을 내려서면 천혜의 익기폭포를 만난다. 땀에 젖은 몸을 그 맑은 물에 담그고 싶은 마음 뚫떡 같았으나 관리인이 지키고 있어 발 담그고 세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렇게 왕복 7.4km의 트레킹을 마치고 근교에서 점심을 먹고 울진군 부령계곡으로 향했다. 오늘은 어디서 잘까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됐다.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 이리저리 찾는 재미도 솔솔했다. 경북 울진의 부령계곡도 꽤 알려진 계곡이다. 계곡을 끼고 올라가다가 중턱에 팔각정 하나가 보였다. 부령정이었다. 경관이나 보고 갈까 하며 정자에 올라갔는데 멋진 경관이 펼쳐졌다. 시선을 밑으로 향했는데 바로 아래에 멋진 테라스를 만들어놨다. 하룻밤 묵기 딱 좋은 장소였다. 일단 찜해놓고 더 올라가서 계곡에서 한참 놀고 저녁까지 해결하고 7시쯤 내려왔다. 아직 이른 시간이고 사람들이 들리는 터라 잠자리를 펼치기는 일렀다. 8시가 다 됐어야 어둠이 깔렸고 그때서야 잠자리를 펼칠 수가 있었다. 그냥 타프 없이 잘까 했는데 내일 아침에 비 예보가 있어서 타프를 쳤다. 테라스 구조물이 있으니 일도 아니었다. 그렇게 넷째 날에 잠자리가 마련됐다. 어제 계곡에서 잔 좁고 음습한 곳이 아닌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이라서 마음에 들었다. 적당한 신선함까지 더하니 금상첨화였다. 2018 전국 비박 투어 다섯 번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